왠지 이 버섯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. 건강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개를 붙잡고 너무 예쁘다. 좌우로 흔드시면 톡 떨어져요. 좌우로. 네. 아우.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속이 뽀얗네요. 결이 다 살아 있어요 지금. 이 건강해지는 향기. 맛이 어때요? 씹으면 씹을수록 향이 막 엄청 살아나고요. 쫄깃쫄깃하면서 네. 너무너무 촉촉해요. 다음은 이제 대자면 드세요. 빨리 먹어봤으면 좋으시겠죠? 네. 표고버섯 대라면 기둥 부분? 맛있네. 원래 대가 영양분이 값보다 30%가 더 많아요. 아 진짜요? 네. 버리면 안 되겠네. 너무 아깝죠. 장조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려가지고 그냥 간식용으로 드셔도 괜찮아요. 표고버섯은 섬유질이 많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풍부한 단백질을 자랑하는데요. 멜라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와 진짜 이쁘다. 어떤 표고를 고르면 좋은 표고일까요? 첫 번째는 신선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버섯을 만져봐가지고 좀 탱탱한 거. 탱탱한 거. 예.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갓 딴 버섯들은 신선하게 인편이 다 살아 있어요. 아~ 여기 보면 결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죠. 네네네. 네, 이건 진짜 신선한 버섯이에요. 아 근데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얘네가 까슬까슬해졌어요 이렇게 생각할 네.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신선한 버섯인 거네요. 그렇죠. 신선한 표고버섯 팁. 뒤집어 봤을 때 주름이 깨끗하고 색깔이 뽀얀 걸 선택하세요. 그러면요, 참 요즘 국내산하고 네. 또 수입산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, 혹시? 그러면 네. 제가 지금 여기에 중국산 버섯을 숨겨놨어요. 네? 진짜요? 아니, 많은 버섯 중에서 수입산 표고버섯을 무슨 수로 찾아요? 어? 어? 에이, 말도 안 돼. 짜잔! 제가 찾아왔습니다. 아, 너무 잘 찾으셨는데요? 못 찾을 것 같았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. 차이가 나죠. 보시면 같이 서로 딱 눌러봤을 때 얘는 탱글탱글하고 얘는 스펀지 같고. 완전 틀려요. 그렇죠. 또 국산과 수입산은 갓의 색깔도 다르고 뒷면 주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.